통신업계가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카드사와의 수수료 분쟁과 영업정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나올 통신비 인하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신업계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연초부터 카드사와 수수료 문제로 부딪히며 감독당국과의 싸움에 힘을 빼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통신요금 자동납부행 접수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거든요. 통신사들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인상대출을 적용을 하면은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이 감납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과도한 보조금 문제로 불거진 영업정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 KT 순으로 3월 13일까지 소비자들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나타날 통신정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밝힌 이동통신사의 가입비 폐지, 요금 인가 심의 과정 공개, 보조금 규제 강화 등 통신사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 영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업계는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권처 소비자들 위한 선심성 정책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정부가 들어서면서 명확하게 이제 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지속될 거라는 문제들 때문에 2018년도에도 통신산업이 어떻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 서비스 LTE 경쟁과 통신비 인하 이슈로 지난해 힘들었던 통신업계. 올해는 더 많은 규제와 외부 충격에 더욱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우입니다.